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 사는 43세이자 두 아이를 둔 아빠입니다. 지금부터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이슈가 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평등법 등 유사 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별금지, 평등추구, 얼핏 들어선 좋은 취지 같아 보이는 말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대한민국엔 이미 성별, 장애, 연령, 고용 형태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평등한 사회를 위한 개별적 차별금지법들 20개 이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거듭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포괄이라는 이름 안에 사회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용납되기 어려운 수십 가지 성정체성, 성적 지향성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시키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누군가 동사무소를 찾아와 저는 이 인형과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라고 할 경우 우리의 상식은 농담하지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세요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청년이 동사무소 직원을 자신의 성적 지향성을 무시한 죄로 고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 이것이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에이, 거짓말 같다고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일찍 통과시킨 영국의 경우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성은 두 개가 아니라 수십 가지이며 직접 성을 고르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동성애 권장 교육을 거부한 학교를 폐쇄하기로 결정했으며 동성애 축제를 반대한 5세 아동에게 교내 감금이라는 체벌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사례를 볼까요? 학생들의 엄마, 아빠라는 용어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부모 1, 부모 2라고 부르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의 인권 보호라는 이유로 말이죠. 캐나다는 어떨까요? 아이들에게 낙태 권장 교육, 동성애 장려 교육을 하고 있으며 부모가 이를 반대할 시 양육권을 박탈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선진국에서 일어나는 믿을 수 없는 일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후 일어난 실제 사례들입니다. 그렇다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남성? 기득권? 아닙니다. 바로 여성과 아동입니다. 미국의 실제 사례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코네티컷주에서는 신체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남녀가 동일한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따라 한 남성이 여성 육상경기에 출전해서 15차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남성 체격을 자랑하는 한 트랜스젠더는 여성 UFC 경기에 출전해 상대 선수에게 2분 만에 뇌진탕, 안면 골절상을 입히는 것을 넘어 명예의 레즈비언 상까지 받았습니다. 조지아주에서는 자신을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한 트랜스젠더가 초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5세 여아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와이오밍주에서도 화장실에서 10세 여아가 한 남성에 의해 성폭행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LA에서는 한 남성이 여성 사우나에 들어가 여성 고객들이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따른 성적 지향성 존중으로 누구도 그를 제지할 수 없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남성과 여성, 트랜스젠더 등의 경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처럼 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등 여성 전용 공간에서 수많은 성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리포터의 작가로 유명한 J.K. 롤링은 이런 무질서한 사회 흐름에 반대하며 여성 전용 공간에 남성 출입을 반대했다가 트랜스젠더들에게 살해 협박을 받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무서운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 한 미용학원 원장이 트랜스젠더였던 수강생이 여자 화장실을 이용할 것을 요구하자 다른 여성들의 민원을 감안하여 다른 층 화장실 이용을 권하였는데 이에 해당 트랜스젠더는 학원 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차별 행위로 판단 학원 원장에게 700만 원의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다른 여성 수강생들은 학원을 계속 다닐 수 있을까요? 과연 이것이 진정한 평등일까요? 법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나타나는 판결을 볼 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분명히 더 강력하고 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것입니다. 개인의 성적 자유, 성적 지향성이 여성과 아동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과 건강보다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국가 시민들처럼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이후
이 법이 이런 결과를 불러올 줄은 몰랐다고 말씀하신다면 이미 늦습니다. 한번 세워지면 폐지가 어려운 법. 이것은 일부 보수파의 이슈나 정치, 종교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이고 우리 사회의 안녕과 미래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역차별적 악법이 사회에 나오려 할 때마다 대한민국 여러분 모두의 힘을 모아주세요. 이 영상은 올바른 상식위원회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